또한 왼쪽과 오른쪽은 의혹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왼쪽 길은 가지 말고, 의혹은 가지 말고, 오른쪽 길도 가더라도 또한 거기에는 가진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무슨 고통? 오른쪽을 갈지라도, 왼쪽 길은 탐진치, 썩내고 탐하고, 이 어리석은 이러한 길이라면, 오른쪽 길은 험하고 늪이 있고 이런 길은 바로 무명과 또한 오용락과 분노, 근심, 걱정 이런 것을 다 없애고 그 험준한 걸 뛰어넘으면은 거기에 아름다운 성이 있을 것이다. 그 아름다운 성이 뭐냐? 바로 열발의 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뭐냐? 그러한 바른 길, 오른쪽으로 가라고 바른 길을 주는 게 바로 팔정도다. 우리는 바로 팔정도로서 수행자나 불자는 열심히 닦을 때저 열반의 세계, 니르바나 성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팔정도를 얘기했으니 우리 불자들은 또한 수행자는 그 팔정도를 닦아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쭉 팔정도가 뭔가를 그냥 쭉 읽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시는 우리 불자들이 또 있지만은 또한 다시 이런 기회로 우리는 팔정도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팔정도는 팔정도지 또는 팔정도분이라고도 합니다. 불교를 실천 수행하는 중요한 종목을 여덟 가지로 나눈 것인데, 팔정도는 이 수행 방법이 중정 가운데 바른 것, 중도 정도로서 완전한 수행 방법이므로 성인의 도로 나타나 성도라고 한다. 여기서 바르다고 한 것은 이 팔정도를 통해서 생로병사의 존재론적인 고로부터 벗어나 이상적인 행복의 상태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견은 바로 봄을 뜻하며 곧 바른 견해이다. 즉 자기와 세계를 보는 바른 가치를 말한다. 이 세상은 인과 연의 관계에 의해 진행된다는 연기법의 이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며, 이 사바 세계는 고통스러운 곳이며, 이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는 것을 알아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수행을 통해 절대 행복의 경지를 증득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실천하려는 확고한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견을 여실지견이라고도 하며, 바로 보는 것이 바른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정사유. 정사유는 바른 생각을 뜻하며, 자신의 입장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 것이다. 바른 생각은 삼업 가운데 의업으로서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은 마음과 나만 편하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렵고 불행에 처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려는 보살의 마음을 말한다. 세 번째는 정언은 올바른 말을 뜻하며 삼업 가운데 구업으로서 허망한 말 대신 진실한 말을 입에 발리는 말 대신 정직한 말을 이간질한 말 대신 합시키는 말을 험악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올바른 생각에 의해 하는 말이고 항상 바른 생각과 바른 말을 하여 구업을 짓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이는 진실되고 올바른 언어 생활을 말한다. 즉,
거짓말 꾸며대는 말, 서로 이간시키는 말, 남을 성내게 하는 말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바른 견해의 적극적인 실천이라. 네 번째는 정업. 정업은 올바른 행동은 삼업 가운데 신업을 말한다. 살생하지 않고 방생하며, 도둑질하지 않고 보시하며, 삿된 행동을 하지 않고 청정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바른 견해의 적극적인 실천인 것이다. 다섯 번째는 정명. 정명은 올바른 생활수단을 말하는 것으로 바른 견해에 입각한 전체적인 생활에 있어 바른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곧 정당한 방법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것으로서 남과 나를 다 같이 이롭게 하는 바른 직업을 갖는 것도 그 뜻의 하나이다. 여섯 번째는 정정진이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 한 마음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노력으로 인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악을 나지 않게 하며 나지 아니한 선을 발생하게 하는 일이며, 옳은 일에는 물러섬이 없고 밀고 나가는 정열과 용기를 뜻하기도 한다. 이는 바로 불자의 구도 자세라 할 수 있다. 일곱 번째는 정념이며, 정념은 바른 정신과 생각과 삿된 생각을 버리고 항상 향상을 위해 정신을 집중시키는 것을 말하며 바른 생각을 말한다. 또한 바르게 기억하는 것을 생각할 바에 따라 잊지 않는 것이다. 참된 진리를 항상 명심하고 기억하여 다른 잡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사유와 함께 내면적인 마음의 기초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그 마음속에 전견이 가득 차고 항상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는 정정이다. 정정은 바르게 집중한다는 말로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인데 삼매라는 의역에 통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행 방법이기도 하다. 이는 정념이 더욱 깊어진 상태로서 정념의 성취로 몸과 마음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지극히 잘 조화되고 통일된 마음의 온갖 번뇌와 어지러운 대상이 모두 쉬게 되면서 마치 가을 하늘에 지혜의 달이 뚜렷이 빛나는 경지를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팔정도를 간략히 풀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낱낱이 팔정도 하나씩 하나씩 들으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팔정도를 간단하게 쭉 한번 읽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정도를 통해서 또한 팔정도 여덟 가지 팔은 길을 행할 때 우리는 더욱더 부처님의 그러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연주를 했던 이 아쟁은 제가 아쟁을 좀 처음에 거문고를 할까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아쟁을 택해 드니 아쟁을 참 잘했어요. 이 아쟁 줄이 여덟 줄입니다. 바로 이 팔정도 이 낱낱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바르게 이렇게 정도를 이루어서 그 정 여덟 가지 그러한 바른 것이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이러한 곡이 나오듯이 우리 불자나 수행자가 이러한 바른 길을 여덟 가지 바른 길을 행할 때 결국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습은 향기로운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애리 우리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연주 한번 듣겠습니다. 원래 김애리 선생은 본인 주특기가 산조입니다. 산조. 산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김애리 선생님이 멀리서 부산에서 일부러 오셔가지고 좋은 연주해서 고맙습니다. 내가 아침에 그 꽃밭에서 하고 홀로 핀 연꽃하고 선주와 이거 한 번도 안 했는데 9시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거 왔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다 같이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정도, 중도와 바로 팔정도로서 우리는 불자들은 살아나가야 된다. 우리가 개개인이 바르게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사는 이 사바국토가 아름다운 극락국토가 될 겁니다. 저 여덟 줄의 해금줄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면은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줄이 바르게 섰을 때 이러한 아름다운 소리가 나듯이 우리도 바르게 설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사바국토가 아름답고 또한 개개인의 모습들이 향기로운 관세음보살님 같은 자비로운 보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면서 오늘 그냥 생뚱맞게 아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새로 오신 주지스님이나 저는 이로오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무겁고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누구나 다 같이 와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법회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바른 정자를 항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바른 정자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깎고 이제 갓 출가해서 통도사에 살 때 거기에 큰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경자 봉자 경봉 스님이 하음 살 때 설법을 할 때 내가 들었는데 우리들이 항상 바른 정자를 가지고 있다. 자, 내 눈으로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상대편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디가 바른 정자냐 하면은 이게 위고 이렇게 가운데 긋고 하나하고 점찍고 이렇게 이게 바로 바른 정자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상대를 볼 때 아,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를 항상 상대를 보면서 내가 바른 정자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바르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옆 사람 볼 때 바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바른 정자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바를 정자다. 이게 바로 팔정도다라고 그 통사 큰 스님 그 법문이 오늘 브랜드시 생각납니다. 앞으로 우리 불자님들은 항상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어디에 끄달려서 사량 분별하지 말고 그러한 것을 다 떠난 가운데 정도를 지켜서 늘 팔정도로서 바른 길로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저 열반의 세계에 얼마 안 돼서 다 도달하더라고 봅니다. 오늘도 산으로 들러 가지 않고 이렇게 조계사 법당 도량을 찾은 모든 불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늘 부처님 가피가 우리 부처님 가정에 늘 항상 일을 기원하면서 오늘 일요일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